작가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예요. 엘비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지상 최대의 내기입니다. 자, SF 소설이고요. 곽재식 작가님이라고 쓰신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네, 단편 소재. 네, 단편 소재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책을 내신 건데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단편을 발표를 하시고 이걸 모아서 책을 내신 게 올해도 벌써 책을 또 낸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네, 있는 단편들이었습니다. 얼굴부터 웃겨요. 네, 얼굴부터 좀 웃긴. 네, 곽재식 작가님은 실제로 이제 화학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재학 시절에도 벌써 카이스트 문학상을 2회나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단편 토끼의 아리아가 MBC 베스트 극장에 영상화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네요. 근데 재밌는 게 환상 문학 웹진 거울에 매월 한 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분이고요. 요즘에 뭐 우리 카카오 어떤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앞섰던 그런 웹진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글을 쓰시면서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했던 그 화제작이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목인데요. 이거죠. 초공간 도약 항법의 개발. 네, 저거는 네. 약간 그냥 계속 더 이상한 이야기인데 네. 현직에 있는 과학도들이 아니면 이렇게 일하시는 과학자들이 어떤 제안서를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상위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치라고 하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상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해지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갔다 막 그런 얘기죠. 계속 올라갔다. 그 좀 웃픈 내용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 도약항법. 네, 도약항법의 개발. 그래서 이게 서문 요약서의 결론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본 연구에 초공간 도약 항법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1메가와트 아워의 에너지로 100kg의 질량을 1광을 거리 이동시키는데 2.2초의 준비 시간이 소요되며 실패 확률은 2000분의 1 이하로 관리 가능하다. 네, 네 아주 뭐 네, 그냥 네. 군더더기 없이 잘 쓴 것 같은데 이게 위에서 올라갔더니 네, 막 고치라고 얘기가 나오죠. 쓰는데 영어 쓰지 말라고. 다시 쉽게 써라고 다시 하고. 너무 말이 기니까 좀 줄이는데 그냥 영어 다시 쓰라고 하고 그런 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줄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난 겨울 우주선에 쓰이는 초공간 도약 항법 연구를 했는데 실제 우주선을 제작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100만 와트 시로 10만 그램을 1광을 이동시키는데 2.2초의 준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소수 사례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이 경쟁 어떤 그 회사였던 엄청 바쁘게 준비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선택돼요. 예, 그게 선택되죠. 결국 본 연구에 초공간 도약 항법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850MWh의 동력으로 1kg의 질량을 1광을 거리 이동시키는데 4.2일의 준비 시간이 소요되며 성공 확률은 75% 이상으로 관리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엄청 네. 짧아 보이는데 사실은 몇백 장인가 몇천 장짜리 그 보고서 같은 거를 일글로 줄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사람이 또 하나 바꾼다고 다 읽고 막 그런 이야기가 네. 좀 슬펐어요. 아, 유성 기술에서는 이렇게 썼군요. 개발 비용을 2.8배 들여 지난 겨울 우주선에 쓰이는 HLO를 연구했는데 실제 우주선을 제작해 연구한 것은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YS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채택되었고 네네 아까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원래 이 김 박사가 얘기했던 유성 기술은 그냥 채택이 되지 않았죠. 먼저 훨씬 더 좋은 기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YS 엔지니어링 근데 그 우주선 만들기는 그냥 실패 실패하는 걸로 예,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테헤란노에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 뒤로도 재밌는 단편들이 계속 나오는데 꼭 기억나는 단편이 있나요? 순순가스 응? 순순가스 이용 아 순순가스 멧돼지 어깨 두드리기 네.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알라이터가? 네, 그 순순가스는 그 야생, 그 애완동물이 착해지는 가스인데, 처음에 너무 안 팔려서 그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떤 그 유전자 배합, 그래서 이, 그 인공수전을 해서 사람을 낳는, 이런 쪽으로 해서 돼지를 활용을 그 해가지고, 멧돼지의 예, 멧돼지에다가 아기를. 넣었더니, 그 멧돼지가 사람을 이제, 그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멧돼지는 그 사실은, 멧돼지는 그 고기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또 고기로 쓰는 거는 너무 또안 좋다는 여론이 생겨서 그 순순가스를 이용해서 멧돼지와 같이 살게 하자. 뭐 이런 재미난 예,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가 아, 있었어요. 전또두개 정도가 기억나는데, 어떤 게 재밌었나요? 하나는 그 로봇 살던 모으기? 아, 그렇죠. 로봇 그거는, 살던 모으기. 그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거기 사는 어떤 보육원에서 사는 애가, 처음에, 그게 좀 재밌었어요. 갑자기 나와서. 그 탐정 그거, 수사반장, 수사반장 예, 그거에, 경진이가, 응. 경진이가 수사반장을 보는데, 보육원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니 그 시리즈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걸 보게 해도 되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제 못 보게 된못 거죠. 보게, 애들한테, 이런 거나.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회에서 이제 반장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을까? 아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만드는 기획사가 달라지면서 이제 다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그런 게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계속 생각하다가 그 반장이 수사 방향을 바꿔봐야 할것 같아 해서 갑자기 그 반장이 변신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아, 그런 혼자서 게 상상하면서 그 뒤에 웃겼던 차를. 거였어요. 아. 그래서 경진이가 엄청 재밌어. 그래서 수사반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볼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약간 세탁실 컴퓨터. 그런 아니 것까지 하는데 그거는 근데 일단 내 로봇을, 주제를 로봇을 사서 이제 그렇죠. 보육원을 나가는 거죠. 이제 로봇이 그렇죠. 돌봐주니까. 예, 물론 알라디타가 얘기한 대로 세탁실에 있는 그 세탁기 그 컴퓨터였나요? 거기에서만 어떻게 해킹 비슷한 걸 해서 수사반장을 봤는데 미리 몇 번, 보기만 계속 볼수 있어서 하나만 계속 봐가지고. 로봇이 자기가 보육하는 그 케어하는 걸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게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 같이 나가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마음껏 볼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TV 결국 돈을 보기에. 모아서 중고 로봇을 사게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동전을 다 잽싸게 넣었는데 돈을 다 넣었는데 아, 동전 그게 하나가 또 모자랐어요. 웃긴 게, 그, 실제로 카드를 딱 넣으면 바로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동전 넣는 게 계속 엄청 비싸니까 동전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이제, 시간에 빨리 시간이 꺼지잖아요. 좀 예. 있으면 걔는. 그래서 엄청 빨리 넣는 연습을 하는 연습까지 하는 것보다는, 대목이 있었죠. 차차차차차 이렇게 근데 결국 되는데. 마지막에 이건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동전이 하나 모자랐어요. 그래서 막 경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그 로봇이 로봇이 그 동전을, 자기 다리, 그, 근데 좀안 좋은 로봇이어서 다리 테이프로 막 붙여놨는데, 거기 붙어있던 동전을 줘가지고 이제 그걸 살 넣었죠. 수 그렇죠. 결국 이제 결국은 로봇을 사서 등록을 하고 수사반장 그 보려고 갔는데 너무 기뻐했는데 로봇이 노래를 불러줄까요? 하면서 갑자기 수사반장 그 음악을 부제곡으로. 빠바바밤 하면서 불러주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내기라는 제목이 된 지상 최대의 내기는 사실 그 부잣집 어떤 그 사장님 딸이죠. 딸이 어떤 자선 행사 가는 그 내기를 하는 대목도 참 웃긴 내목인데. 그거보다는 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초공간 도약항법의 연구, 초공간 맨 도약항법의 개발. 처음에 예, 나오는 좀 그게 길렸던 것 같아. 훨씬 더 화제작이었고, 그게 좀 제목에 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단편들이, 총몇 편입니까? 11편. 예, 마지막 종말 안내문까지 총 11편의 단편이 모여있는 SF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곽재식 작가님의 여섯 번째 소설집이었네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의외로 이런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술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재밌는 SF 세계 그리고 약간 현실감 있는 웃픈 약간 그런 대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소설 이야기 책으로 책 이야기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